자하, 오늘은 자루에게 페라트를 보내는 방법이랑 그리고 팔로우를 해서 따라가는 방법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우선 팔로우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팔로우는 여기 친구, 우리 친구에 갑니다. 친구에 가서 검색에다가 자루의 아이디 쇼트 피자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짠. 그럼 이렇게 제 캐릭터가 나오죠. 그럼 제 캐릭터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점 세 개가 있어요. 이 점 세 개를 클릭하면은 지금 이거는 저여가지고 본인이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팔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한번 들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팔로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팔로우를 하시고 나면은 지금 꿀밤이가 어딨지? 자, 꿀밤이가 만약에 게임에 접속을 하면은 여기에 게임 참여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따라오시면 되고요. F5번을 계속 눌러가지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게임 참여가 뜰 때 바로 따라 들어오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팔로우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이메일 보내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이메일 보내는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방법은 여기에 편지 쓰기라는 게 있어요. 뭐 이메일이 뭐 네이버면 네이버에서 보내시면 되고 다음이면 다음에서 보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지메일이니까 지메일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받는 사람에다가 kdg910362@gmail.com 이렇게 쓰시고요. 다루님 팬아트 보내드려요 이렇게 제목을 쓰고 다루님 저 누구예요 이런 거 들어가면 좋아요. 다루님 저 자루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 들어가면 좋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메일을 쓰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파일 첨부 버튼이 있어요. 이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제 자루를 그린 그림이 있는 폴더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공포를 보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뭐 내용 뭐 감사합니다 쓰고서 이게 보내기 이 버튼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바로 팬아트를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확실하게 이거 어떻게 없애냐 휴지통 확실하게 이제 보내는 방법 메일 보내는 방법이랑 팔로우 하는 방법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안녕.